시 SNS 서포터즈 웅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웅상 지역의 청소년들의 육성과 돌봄을 위해 양산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입니다. 양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박영씨, 오늘 저희가 가볼 곳이 어디일까요? 오늘은 웅상의 숨은 보서 한국공주국 박물관을 가볼 예정입니다. 꼭 박물관이요? 그런 곳이 웅상 지역에 있었나요? 네, 당연하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고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박영씨, 한국공주국 박물관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한국공주국 박물관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나라에 큰 잔치가 있을 때 궁궐에 장식했던 조선왕조 궁중재화를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곳입니다. 세상에 그런 곳이 우리 지역에 있었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박영씨, 입에 팔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 함께 들어가 볼까요? 고고! 박영씨, 근데 말이죠. 궁중체화라는 말이 정말 생소한걸요? 슬프게도 다 이유가 있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실까요? 그게 무엇이냐? 조선인들이 말 잘 듣지 않습니다. 일본어를 쓰려고 하지도 않고 이름도 바꾸지 않습니다. 십시오! 이것이 다 그들의 민족 정신 때문이다. 지금부터 그들의 문화를 하나씩 없애야겠다! 어디부터 하면 좋을까요? 그래! 궁궐이다! 궁중문화를 먼저 말살시켜 오로지 천황폐하에게만 복종하도록 만들어야겠다! 하이! 바쁘나 힘들지? 아니야 언니, 난 오히려 재밌는걸? 근데 언니 왜 채화를 만드는 거야? 꿈에서는 생화를 쓰지 않는단다. 왜 생화를 쓰지 않는 거야? 생화를 꺾으면 꽃과 나무가 많이 아프지 않을까? 채화는 가짜 꽃인걸? 하지만 바쁘니까 멋지게 만들면 진짜 벌거 나를 찾아올 거야. 진짜? 정말이지? 그럼 당연하지. 일본군이 쳐들어왔다! 도망쳐라! 언니! 가쁘나, 내가 만든 이 꽃도 벌과 나비가 찾아올 수 있을까? 너는 벌이 되고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가렴. 더 멀리 저들이 닿지 않는 곳으로 훨훨 훨훨. 너무 슬펐나요? 지금부터 한국궁중국 박물관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현 씨, 오늘 함께 둘러본 한국 궁중꽃 박물관 투어는 어땠나요?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진짜 꽃처럼 아름다운 티어가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희와 함께 떠난 여행이 만족스러우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야, 이 멍청한 놈! 왜 찾지 못하는 거야? 장난해! 하이! 채연은 가짜 친구? 하지만 가뿐이가 멋지게 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